역시 한국이다. 강아지 카페, 운동장, 수영장 엄청 많아요. 우리 강아지를 왕자처럼 키웠어. 우리 강아지 되게 좋아했어요. 안녕하세요, 러시아에서 온 아솔입니다. 오늘은 애견 모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키우는 강아지는 사모예드예요. 곰같이 생기는 강아지예요. 지금은 뭐 7, 8개월 정도 됐어요. 지금은 딱 한 살이에요. 저 외국인이니까 한국에 뭐 가족 아니면 친한 친구 많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계속 외로운 느낌이 있고, 그래서는 동물 같은 거 계속 생각해보고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강아지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큰 강아지 키우고 싶고, 검색은 좀 많이 해봐서 사모예드 종이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았어요. 광고는 아니라 드라마에. 아, 저도 드라마 찍으니까 강아지도 가끔 나와요. 지금은 아직 안 시작했던 드라마인데 박보검은 톤중 기록은 드라마예요. 제가 아는 거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교육하고 아니면 강아지 선생님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애견 카페에 유치원 호텔에 보내주면 거기서도 강아지 키우시킬 수 있어요. 저 없어요. 저는 우리 강아지를 왕자처럼 키웠어요. 교육은 거의 안 했어요. 네, 특별하게 강아지마다, 천이마다 아니라 강아지마다 성격 엄청 달라요. 저 사모예드 키웠는데 원래 사모예드 진짜 말이 많은 전인데 우리 강아지 한 달에 짖는 거 아예 없어요. 한 달에 한 번? 두 번 정도? 그래서 다른 강아지 성격 다르니까 추후에는 강아지 성격 보고 강아지 뭐 많이 짖으면 다른 강아지한테 많이 관심 보여주시면 무조건 해야 되죠. 그래서 밖에 나갈 때 강아지랑 편하게 산책할 수 있어요. 그런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러시아에서 좀 위험 아니면 큰 강아지 키우면 무조건 입학에 해야 돼요. 특별하게 뭐 강아지 애기였을 때, 좀 더 작은 사이즈였을 때 많이 가봤어요. 우리 강아지 너무 큰 강아지니까 강아지 카페 다 갈 수 없어요. 큰 강아지만 있는 카페 갈 수 있고, 거기서도 가면 가끔 못 들어갈 수 있어요. 제일 좋은 거 뭐 다른 강아지 만날 수 있는 거 엄청 좋고, 강아지도 사람들 엄청 좋아하니까 저희는 엄청 사랑하는데, 근데 친구들도 만나야 되죠. 사람처럼 얘기도 하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. 아, 네, 강아지 키울 때 종에 고양이 카페, 라쿤 카페 같은 거 많이 가봤어요. 신기한 경험이죠. 고양이는 특별한 거 많이 없고, 근데 라쿤 같은 거 완전 좋아요. 저는 되게 애기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면 좋아요. 그래서 요즘에 좀 괜찮은데, 근데 우리 처음에 강아지 키울 때 사람들이 큰 강아지 많이 안 보니까 그래서 많이 무섭고, 저 우리한테 뭐 나쁜 말도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,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기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것 저것 너무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. 아는데 없어요. 약간 가끔 카페에서 뭐 추인 강아지 고양이 있을 수 있는데, 근데 이렇게 고양이 많은 곳이 없어요. 일단 한국에 강아지 고양이 다 엄청 비싸고. 근데 좋은 거예요. 우리 강아지 큰 강아지인데 사람들이 원래 큰 강아지니까 많이 먹어야 생각할 수 있는데, 우리 강아지 많이 먹는 편이 아니고, 근데 하얀색이니까, 크니까, 피부도 약간 예민하니까 좀 비싼 거 먹어야 돼. 좋은 거, 뭐 비타민도, 오일도 먹고. 근데 퀄리티 되게 좋아요, 한국에서. 우리 강아지는 솔직히 다 잘 먹어요. 근데 우리 강아지는 특별하게 고구마 간식 같은 거 엄청 좋아요. 우리 원래 뭐 고기 같은 것만 줬는데, 근데 또 강아지 키우는 친구가 고구마 샀는데 강아지는 안 먹어서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 강아지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우리 강아지 뭔가 잘했으면 뭐 고구마 제일 자주 줘요. 건강이 더 좋은 거예요. 역시 한국이다. 여기 한국에 약간 마케팅 엄청 좋았고, 엄청 사람한테 말고 강아지 고양이한테 뭐 엄청 특별한 거 있어요. 근데 우리 강아지 종이는 살 너무 쉽게 치면 뺄 수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요. 그냥 고구마? 네, 우리 원래 강아지 어릴 때부터 우리 일해야 돼서 강아지 호텔 보내준 것도 있어서 좋은 경험인데, 지금은 이제
바느질 너무 커서 좀 어려워요. 그리고 좀 비싸고 근데 산 것도 있고 근데 좋은 거는 러시아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보내주면 걱정하면 전화해야 돼 개인적으로. 근데 한국에서 2시간, 3시간 전에 계속 사진, 동영상 보내주고 바느질이 잘 있고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고 잘 챙겨요. 아까 말할 때처럼 한국 사람들이 바느질 진짜 아이처럼 귀여우니까 그래서 뭐 바느질 카페, 운동장, 수영장 엄청 많아요. 요즘에 바다 갈 때도 약간 펜션, 바느질 펜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다 보고 진짜 바느질이랑 진짜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어요.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약간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 그냥 잘 놀고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운동하는 느낌인데 근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쁜 거 좋아하니까 옷 같은 거 있고 머리 아이템도 있고 이것저것 이쁜 간식도 있고 인스타 위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약간 한국 바느질들이 좀 더 행복하죠? 우리는 많이 해봤죠. 저는 원래 옷 같은 거 패션 같은 거 좋아하니까 바느질도 이것저것 샀는데 우리 바느질 덜 길어서 위에 뭐 입으면 엄청 불편해요. 그래서 빨리 빼요. 사진도 묻히고 그냥 싫어요. 뭐 모자 같은 거 뭐 머리핀 다 싫어요. 그래서 아이고 많이 다르지 않지만 딱 한 개는 생각났는데 러시아에서 큰 바느질 아니면 작은 바느질 키우면 무조건 화장실은 밖에만 해요. 오줌도 통도 밖에만 하니까 그래서 바느질 키우면 사람들이 무조건 두 번, 세 번 산책 나가요. 러시아 사람들이 바느질 키우면 진짜 잘 챙겨요. 약간 운동도 잘하고 요즘에 러시아에서 특별하게 수영한 바느질 너무 많아요. 뭐 바느질 운동장, 헬스장, 수영장도 엄청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돈 되게 많이 써요 그런 거에서. 바느질 처음에 키울 때 되게 바느질 없는 곳에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바느질 보고 계속 입 맞고 말하고 애기들이 뭐 소리치고 도망가고 어머니들이 애기 때문에 걱정해서 우리 나가면 죽겠어요 말도 자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사했어요. 근데 지금은 우리 동네 바느질 엄청 많고 그리고 큰 바느질도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지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바느질이 동네 애들이 엄청 잘 놀아요. 산책 나가면 애기들이 안녕 발이 지어요 우리한테. 원래는 애기들이 공원 있을 때도 좀 늦게 나가면 바느질도 잘 놀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야구장 가서 거기서 좀 큰 바느질 같이 먹고 같이 놀아요. 오늘은 한국이 애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.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